거는 이제 그 소속 아이씨 아니 뭐 시작부터 이런 사람부터 형님 이게 힘들어 우리 사업 1등이라 아니 뭐 조섭이 아직도 안 올렸대 일부러 그래가지고 씨 일부러 하루 쉬고 와요 이 하루 쉬고 매치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지 잘 맞추면 돼 어드맨 건지 얼마나 잘 맞추냐 그에 따라 틀려 이거 고트리하고 맞다이 하면 안돼 맞다이 하면 내가 줘 무조건 어드맨 그림자를 잘 맞추세요 어. 무적기이기 때문에 어드맨 그림자가 이제 경직이거든 경직 걸자마자 이제 그 두 가지 타입 있어요 콤보가 까마귀 돌진을 맞추든 아니면 이제 어둠 폭발을 맞추든 두 가지 타입으로 맞추는데 어둠 폭발은 그 조금 위험한 게 어둠의 그림자 이거 어둠의 그림자들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자세히 안 보면 진짜 안 보이거든 경직이 가끔씩 한 10% 확률인가? 로 안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 난 스킬은 맞췄는데 근데 난 맞춘 줄 알고 어둠 폭발 썼는데 어둠의 그림자 경직이 안 걸린 상태면 내가 역광강 당하거든요 잘 하셔야 근데 방 까마귀 돌진은 역광강 당할 일은 없거든 우선순위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슈아 판정이라가지고 예, 쿨마다 이제 써주십니다. 그래도 매치 안 된다. 아니야, 어차피 근데 까돌도 쿨이 좀 긴 편이라가지고, 쿨이 좀, 까돌 없을 때 어둠 폭발 써야지. 제일 무난한 건 까돌이지. 까돌 쓰는데 뭐지, 몹이 상대가 안 맞으면 빠져나오고, 그 다음 콤보 돌릴 때는 어둠 폭발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 콤보가 있네. 원거리 결제는 어둠 폭발? 원거리 견제는 사악한 기운. 소위 말하는 거봉 폭발? 거봉 폭발 사거리를 잘 보셔야 해. 거봉 터지는 이제 사거리를 좀 숙지를 하셔야 해. 거봉이 이제 마지막 지점에서 확 터지거든. 범위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상대가 이제 그 회피 판정이 이제 기술을 안 쓰면 무조건 맞게 돼. 스치면 맞듯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봉 폭발. 위치 상대로 정말 좋아. 위치 붙지 말고 그냥 뭐 원거리 계속 견제하는 거야. 레인저도 그렇고 레인저보다 사거리 잘 맞으면 레인저보다 사거리 더 길거든. 그 폭발하는 이제 그 파편 튄다고 해야 하나? 이거 사악한 기운? 그러니까 원래 사악한 기운 자체는 이제 레인저보다는 그래 빠른 편은 아닌데 잘 봐요. 요 정도? 요 정도. 아이씨 저 자꾸 뒤로 가네. 계속 견제해준 거야. 봐지 거봉 폭발하는 이 자리를 잘 봐야 해. 아이고 이거 풀이었구나 맞았죠 방금 상대가 이렇게 이제 회피기를 안 쓰면 무조건 맞게 돼요 또 맞았죠? 이런 식으로 견제 그 다음 콤보 시도 어둠 폭발? 아이고 어둠 폭발 맞추고 사악한 기운 방금 사악한 기운 풀이 없어 못 썼고 사거리 잘 봐야 해 이렇게 견제하면 있잖아 오지를 못해. 견제만 잘하면. 근데 그렇다고 이제 사악한 기를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콤보에 이제 시동기기 때문에, 콤보에 이제 중간기기 때문에 방깍이 있어가지고 방깍 방어도를 깎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둠 폭발, 그다음 사악한 기운, 멸망의 꿈 이렇게 콤보거든. 어둠 폭발, 사악한 기운, 멸꿈. 아니면 이제 어둠 폭발하고 사악한 기운하고 맞추고 멸꿈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맞추려면 어둠 폭발, 그다음에 멸망의 꿈, 그다음 사악한 기운, 막타.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 이제 근데 반각이 없어가지고 멸꿈의 데미지가 조금 줄어들어요. 반각 기술이 안 막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둠 폭발하고 콤보 시작기 이제 원거에서 어둠 폭발하고 사악한 기운, 사악한 기운을 견제. 아 견제할 때는 이제 어둠 폭발로는 견제하시면 안 되고 쿨 있잖아요, 그지? 쿨이 길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이제 상대가 접근하면 이제 어둠의 그림자 예, 뒤로 넉백하는 이제 스킬. 요 스킬. 어둠의 그림자 뒤로 자 요거가 이제 경직기라 가지고 이제 완전 무적이고 완전 무적의 경직이라 가지고 이거 어둠의 그림자를 맞춘 다음에 슈 이제 까마귀 돌진으로 가다 이걸로 시작해 가지고 까마귀 돌진 그 다음 바로 반까마귀 어둠의 그림자 다음에 어둠 폭발 사악한 기운 멸꿈 근데 사악한 기운 멸꿈 여기까지 가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멸꿈이 진짜 연타해도 공속 때 문제인지 아니면 픽 문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사악한 기운 어둠 폭발, 멸꿈, 그 다음에 막타로 이제 사악한 기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요거는 확정이거든요 그렇게 가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근데 가끔씩 쓰긴 쓰는데 이거보다는 이건 PUB인데 이거보다는 근데 모르겠어. 그냥 어퍼 넣는 게 나은 것 같아. 대부분 이제 한 방이 끝나다 보니까 콤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둠의 그림자하고 어둠 폭발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맞추는 거 연습이에요. 근접하면 어둠 그림자로 맞추려고 하고 원거리에서는 사악한 기운으로 이제 짤짤이 견제하다가 상대가 중거리쯤 오면 어둠 폭발 한번 날려보는 거지. 왜냐 어둠의 기운으로 계속 그 사악한 기운으로 견제하다 보면 상대가 해피를 많이 쓰거든. 해피는 딱 4회밖에 4회밖에 없어가지고 해피를 한 두세 번 빼게 한 다음에 나한테 접근하면 상대가 해피가 없거든. 해피 스택이 없어가지고 어둠 폭발 그냥 쏘면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파는 근데 그냥 생존기라고 보시면 돼. 그냥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가지고 어둠의 그림자를 맞추고 반가위를 썼는데 상대가 넉다운이 안 돼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개긴다 싶으면 그림자 분출을 통해가지고 슈퍼 암호 판정이 있어가지고 그림자 이거 까마귀 불꽃을 통해가지고 다시 또 뭐지? 노리든가. 이거는 상대가 비슷할 때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트릭이면 맞다이 치면 내가 무조건 지거든. 그럼 무조건 도망 해피로 도망가야 하고 비슷한 트릭일 때는 이제 반까마귀 불을 못 맞췄다 상대가 막았다 상대가 그 다음에 바로 개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슈아 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스킬 중에 한 가지를 써가지고 업하나 까마귀 붙고 상대를 이제 그 농락하는 거지. 근데 상대가 이제 그 개기는 스타일이 아니면 뭐 개기는 스타일이라고 일단 한번 뒤로 뺐다가 이제 뒤로 뺐다가 좀 간보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그냥 나도 대시해가지고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뭐 스타일에 따라 틀린데 일단 기본적인 콤보는 저렇게 어둠의 그림자하고 어둠 폭발이 첫 번째 콤보 시동기라고 보시면 돼. 원거리 견제기는 이제 사악한 기운. 멸꿈도 어둠에 이제 그 원거리 견제가 되긴 되거든. 근데 멸꿈은 이제 슈아 판정이 없어가지고 조금 위험해요. 또 시전 모션도 너무 길어가지고 상대가 회피가 없다 싶으면 날려도 그냥 생으로 맞출 수 있는데 회피가 있으면 무조건 피하지. 때려 파지는 이제 타입이면 이제 가끔이지. 돌진을 하는 게 돌진해도 상관없는 게 같이 있잖아. 회피 스택이 같이 날아가거든. 먼저 상대가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접근해서 나를 이제 때리 이제 공격하려고 했으면 일단 회피가 나보다 하나는 더 빠져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이제 간보다가 상대가 분미 뒤로 빠지거든. 빠질 때 회피를 쓰거든. 그럼 상대는 나보다 해피가 두 개 빠져 있는 상태거든. 그럼 손소 같은 슈아 판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 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개를 전부 다 있잖아. 상대가 해피로 다 피할 수 없거든. 한 번에 맞게 되거든. 역으로 이제 그 역공들을 하는 거지. 대부분 이제 상대가 빠지면 나도 빠져가지고 스킬 쿨을 채우려고 생각하는데 해피 쿨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물론 내 해피 그 스택을 봐야 해. 스택이 나도 뭐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달려들면 안 되지. 너무 위험하지. 슈아 판정 그 세 개 어파 까마귀 불꽃 까마귀 돌진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못 맞춰버리면 나도 그냥 절름박이 그냥 걸어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뚜벅이거든 뚜벅이. 회피가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회피 스택을 잘 생각해야 해. 상대가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아까 무사같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이면 해피를 팍팍 쓰면서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한두 번은 쓰고 들어오거든. 나의 원거리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피 한 번, 나한테 불진지 근접하기 위해서 해피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개 써먹거든. 그럼 내가 이제 그 어둠의 그림자로 그 상대의 그 기술을 무적으로 피한 다음에 그럼 상대는 빠지게 되거든. 그럼 나도 해피 써가 내가 따야지 추격하는 거지. 그럼 상대는 해피가 두 번밖에 없고 나는 세 번이나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슈아 판정이 세 개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 회피 위주로 공략할 필요 없지. 거봉 이거 거리 사거리 재는 게 중요해. 이 사거리 이제 걸치는 이제 사거리라면 상대가 있잖아 피하고 나한테 대신 못해. 아 이건 너무 가까웠고 봐요 이렇게 짤짤이식으로 오게 되죠. 맞다 해보고. 상대가 나한테 근접한다고 하면 어둠의 그림자를 무조건 쓸 생각해. 저거 진짜 예, 완성 스킬이기 때문에 완전 무적에다가 뒤로 나 내 몸 자체도 뒤로 빠지는 스킬이고 빠지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선택지가 많아지거든. 어둠의 그림자 쓰고
까마귀 불꽃을 써도 상대가 나를 못 때리지만 나는 때릴 수 있는 까마귀 불꽃이 이제 사 범위가 상대 넓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 네, 거봉 스킬 이제 개방했어. 저걸로 바뀌고 거봉이 진짜 완소 스킬이야. 근데 거봉을 이제 갔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방막 스킨. 워리어하고 발키리 상대로는 이제 개방전에 사악한 기운이 좋아요. 발이 방막을 뚫기 위해서 이제 그 스킬들을 날려하는데 사악한 기운도 적게 되면 쿨이 뭐 짧은 편이긴 하지만 두 번밖에 못 쓰니까. 그럼 방막을 두 대는 때려야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 수 있는데 그 때릴 수 있는 스킬이 없어.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 그냥 방막 캐리 갈 때는 조금 단점이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이번엔 접근전을 해볼게요. 피하고 아 이걸 하고 맞히고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방금은 안 맞았고 상대는 이제 붙으니까 방금 어둠의 그림자 뭐지 맞췄긴 맞췄는데 경직이 안 떴어. 그냥 어둠 폭발 쓰면 진짜 위험해. 아이고 내가 먼저 맞췄네. 아이고 열금도 그저 조금 이렇게 견제해 뭐. 내가 잘 안 쓴 게 낫지. 아이고 상대 객이잖 까미 불.. 어 뭐야 까미 불꽃 맞네. 아 맞다 무사는 근데 쇠압한 적이 많아가지고 잘 보셔야 해. 잘 안 넘어져. 방금 까마귀 돌진 이제 그 상대 피하고 바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한테 공격 들어왔거든. 그래가지고 까마귀 불꽃을 바로 써가지고 맞다이 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그 뭐더라? 넉다운이 안 됐잖아. 그 이유가 상대도 쉬어 판정 기술이라서 그래. 원거리에선 고봉이 핵심이고 근거리에선 이제 바로 저 사람도 고봉 쓰죠. 어? 뭐야 이거 원거리 견제는 내가 이겨. 어 조심해. 거봉 그러니까 계속 거봉 쓸 거. 이렇게 거봉. 장풍 진짜 지려. 소속기는 근데 진짜 잘 보셔야 해. 난 분명히 이제 상대 틈을 노려가지고 넉다운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넉다운이 안 되거든 잘. 소서가 쉬어야 할 기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안 보면 있잖아. 이게 난 분명히 스킨 맞춰가지고 넉다운 된 줄 알고 뭐 반까마귀 쓰고 이러면 안 맞는 게 없거든. 방금 나보다 트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맞다이 치면 내가 손해거든. 중간 첫 부분에서 아마 반까마귀가 서로 맞다이 들어갔거든. 난 맞춘 줄 알고 썼다가 보니까 안 맞았더라고. 상대도 날 맞춘 줄 알고 있잖아. 반까마귀 쓰는데 내가 두 번째로 들어갔거든. 근데 피가 내가 더 많이 달랐잖아. 그래, 나보다 고투력 상대로는 이제 그 맞딜은 갑자기 피하는 게 좋아. 나보다 저투력이면 무조건 맞딜을 하는 거지 그냥. 얘 투력 싸움이기 때문에. 소사 상대는 이제 잘 보셔야 해 진짜. 먼저 들든지 먼저 들어가는 거 안 좋아. 슈아 떡칠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면 그만큼 해피를 마이너스 1 끌어안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건 진짜 좋지가 한 대싸움.
거봉으로 견제 잘 하셔야 해. 아, 나보다 그 트리가 엄청 높진 않네. 야, 거봉 쓰자. 그걸 노려가지고 이렇게 가도. 좀 반감이게 지금 그 사람 빠졌거든. 그러면 내가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도 돼. 아이고, 아, 썼는데, 씨. 아, 내가 회피가 없었어. 다 빠졌어. 그래. 에이씨. 회피가 너무 빠졌어. 고봉 피한다고. 고봉 피한다고 회피 쓰다 보니까. 고봉이 진짜 짜증나. 거리만 잘 맞추면. 야금야금 깎이거든. 자일 스킬 있는 캐릭이면 굳이 회피 써가지고 안 피해도 셔도 돼. 자일 스킬 있으면 회피 써가지고 피하지 말고 마지막 그냥 회피인지 자일 스킬 쓰면 되거든. 멀리서 저거 거봉 자꾸 피하려다 보면 회피 빠져가지고 내가 선제권을 받을 수가 없거든. 회피가 최소 두 개는 있어야지 내가 공격을 들어갈 수 있거든. 스킬을 퍼붓고 난 다음에 안 맞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하니까. 근데 거봉 피한다고 벌써 아까 그 거봉 두 번 피한다고 회피를 두 번 써버려가지고 두 개 가지고 너무 위험하거든.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이렇게나 하겠지만. 또 서서가 이제 잘 안 보여. 이게 내 스킬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잘 안 보여. 붙어버린다 상대가. 군수랑 원래 그 결전하는 거 한번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점수가 이러니까 매치가 안 되더라. 그냥 점수를 강제적으로 다운시켜야 하더라고. 근데 매치 자체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다운이 안 되더라고. 그냥 나중에 그 사람 길드원들하고 그 뭐지? 염색장에서 해보게. 강제로 막 져야 해. 그냥 지면 안 되고 확 져야 해. 그러니까 금상이 그냥 트랙이 높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스킬 랩도 났고.